아니 10분은 너무 길고 5분만 화장실도 좀 갔다 와서 기권 셋째 판이나 하지 기권이래. 네 선천적 승리 결핍증도 좀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북산 엔딩 증후군이랑 네 북산 엔딩 증후군 9대10이나 8대10으로 맨날 쳐져. 그래 하긴 뭐 되겠냐 승부가. 화장실 갔다 와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스트레칭 좀 하고요. 조금만 있다 시작하죠. 살짝 살짝 반. 라멘 전에서 되네. 라멘 전에 되네. 새끼야. 페이로 죽여주마. 시작하자. 아. 세계 5대 중병 다 걸린 상태라 존나 힘드네 지금.
아 시작 안 좋다. 시작 존나 안 좋네. 아 진짜 짜증나네. 시작부터 연속이 빽살이 나냐. 시작하자마자 끝나네 시작. 아유 짜증나 진짜. 아유 정신 같은 거. 아유 정신 같은 거. 안 골라야지. 솔직히 뭐 바꿀까 말까 바꾸고 있는데 안 골라야지. 바꿀까 말든가. 번개는 무조건 죽인다. 후환이 너무 커서 번개는 무조건 죽인다. 아, 나 불렀는데.
계속 다시 고르자. 클락은 무조건 할 거야. 이달 리를 무조건 하듯이. 세스도 무조건 할 건데. 자. 그래, 그러던가. 저는 3번 해라. 클락으로 조져버리게. 꼴값 떠네. 너 니가 이긴 줄 알았지? 내가 기세계 낭비해서 이겼다 이 생각했지? 아유 쌍 안 써 저걸 쌍. 아무것도 없네 너. 시간은 흘러가고 시간은 흘러가고 渋いね。ラウンド2ファイト。
아, 재석기 이게 안 맞냐? 고민이 많구나. 자, 나도 같이 고민할게. 고민은 너 혼자의 것이 아니야. 가차, 고민은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야. 고민은 항상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야. 오우, 애니마구야. 너 딱 죽냐, 짠.
와 어렵다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저 린 역까지 되게 심하네. 오! 내가 이겼다! 아 드로우야? 아이쌍 완벽한 연속기! 왕굿! 왕굿! 어우씨야 오줌 마렸다 너무 살갑게 해서 오줌 마렸다 왕굿! 진짜. 야, 형 쫄리게 하지 마. 형 이제 나이 들었어. 쫄리게 하지 마. 힘으로 한번 말리게 해라.
아, 존나 아깝다 진짜. 암호 깔라 그랬지 짱. 짜증나. 이 새끼 핑 못 바꾸게 가만히 있다 골라야지. 어차피 클락은 모를 거야. 잡았는데, 아니, 점프 간 거라 했는데. 이거 겪었었는데 킹 어떻게 하면 날려버리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킹 날리지? 레이드 제이리아 1선의 위력이 나오는구나. 드디어 오늘 제이리아가 왜 이렇게 안 터지나 했다. 평소엔 제이리아 하나로 이기는데.
짜증나 진짜. 저거 왜 안 맞냐? 왜 안 맞냐 저거? 아 진짜 짜증난다 진짜. 아 저거 아까 그게 안 맞아가지고 이게 게임이 그냥 터져버리네 진짜. 아 진짜 짜증난다. 아 아까 그거 왜 안 맞지? 아 왜 안 맞지? 아주 늦게 불러야 되나 조트를? 조트를 아주 늦게 불러야 되나? 그거 끝내버린 건데 진짜 조트를 아주 늦게 불러야 되나? 닥터 K 이럴 때 조용하지 말고 말이나 해. 이럴 때 이럴 땐 조용해. 평소에 아는 척 졸라게 하다가 이럴 때 조용하면 뭐 무슨 의미가 쓸마. 안 나가 또. 저게 또 왜 안 나가? 아. 아니 평소에 잘 나가던 게 왜 안 나가 또? 아. 아 짜증나 진짜.
아, 그냥 초필, 초필이 아니었는데. 아. 진짜 쓰레기다. 아, 연습도 진짜 쓰레기다. 아, 킹은 정면에서 안 맞는구나. 킹이 정면에서 안 맞는구나. 아. 아무 척 깔아야겠다.
진화 세계 채워줘라 그래. 진화 세계 채워줘라 임마. 미친다. 아 저거 암호일 때 저게 좀 어쩔 수가 없거든요. 기본 잡기 때릴라 그러면 이게 나가버리니까. 에이 도시. 잔상 대점파일 거야. 잔상 대점프나 먼저 때리거나 잔상 대점파자. 먼저 때리거나 잔상 대점파자. 이 새끼 시간 끌 새끼야. 나도 시간 끌어.
이 새끼 또 갈렸다고. 3번 번개에서 한다. 3번 번개에서 재현이다. 이 새끼 세트 몇 개였죠? 아니야 아니야, 이 새끼 진 거야. 진 거. 진 거 7대5. 세트 이 새끼 3개였나요? 절대 못 이기는 상황이었어요. 세트 몇 개였어요 이 새끼? 물음표 좋아하네 이 새끼. 물음표 잘됐다고 물음표 쳐하고 있는 거 봐, 이렇게. 7대5예요. 3번 캐릭터가 두 개 에너지 꽉 차 있었어요. 3번계 에너지 찔끔 남았었고. 진해방 시청자들도 다 봤을 텐데. 개소리 하려고 하는 거 봐, 이거. 나 에너지 꽉, 암호 모드 있었고 캐릭터 두 개 있었는데. 개소리 하려고 하는 거 봐. 이렇게까지 개소리 하면요. 만약에, 그 상황 재현까지는 자 다판김 형님 상황 재현에서 하자 그래요. 그러면 자 상황 재현에서 마지막 상황 이 새끼 보여줄게요. 마지막 이 새끼가 플레이하던 마지막 뭐 리플레이 보면 되지 뭐. 마지막 상황 재현하고 하라 그러면 되죠 뭐. 그럼 나도 지면은 무한으로 나갔다 와야지. 그럼 난 이길 때까지 나갔다 오면 되지 뭐. 그럼 난 누구랑 1대1로도 안 지겠다. 지금 소욱이랑 98, 10선생에도 이기겠는데 지면은 계속 나갔다 오면 되잖아. 질라 그럴 때 계속 끄면 되잖아. 어떻게 이렇게 추잡하게 Y래요 Y. 아 장갑차랑 양광을 인간들이 글렀나봐. 자 잘 봐요. 여기서 얘가 움직이는 순간 마지막 순간 봐요. 이거 영상으로 찍어 보내줘야겠다. 또 역같은 소리 할 것 같으니까 반디캠이 있으면 좋은데 반디캠이 지금 준비 안 됐으니까 영상으로 찍어 보내줄게요. 아니면은 자 여기서 멈췄어요. 여기서 멈췄어. 그럼 마지막 상황을 재현하면 돼. 좋아가지고 또 씨. 에휴 새끼 또 좋아가지고 어마 착하게 살았더니 나한테 이런 일이 왔나봐 하면서 또 좋아가지고 이 새끼. 야 미쳤다 진짜. 인터넷이 끊어진 거야. 전화 끊겼어. 아니 어쩌라고 임마. 아니 그러면은 인터넷이 끊겨지면은 무조건 무효야? 누가 니 인터넷 끊어진 거 몰라? 왜 웃기는 새끼야 진짜. 아니 인터넷이 끊어진 거야 누가 몰라? 내가 무슨 뭐 씨. 내가 유치원생이냐? 인터넷이 끊어진 걸 모르게? 지금 6대5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미친놈이 계속. 그리고 뭐? 내가 아니면은 당신이 끊었대 인터넷을. 이기고 있는데 인터넷을 끊는 정신 나간 인간이 있냐? 아휴. 7대5라고 했다가 다시 6대5 그림으로 되돌려 놓는다. 마지막 상황 재현하자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빨리 해 그럼. 사진 보관 알았어. 그렇게 해. 해 와. 사진으로 그대로 돌려놔. 어느 정도지? 아. 고고고.
뭐하니? 뭐하니? 7대5. 어휴, 장난하냐? 7대5요. 아마 까라 린. 여러분이 스코어 세주세요. 7-6.
아, 끝낼 수 있었는데. 86 방금 좋았다. 96
각자 속마음. 아 그냥 아까 깽판 칠 걸 유. 불렀는데 진짜 아 불렀다고 불렀다고 씨발 나이스 병신아 야, 너 결정적일 때 그럴 때도 있구나. 고맙다. 야, 인간미도 있다. 야, 너 인간미 있네. 야, 나 워낙 엄청 긴장인다 보다. 너 야, 너 이거 실패하는 거 처음 봐. 야, 솔직히 말해서 아, 이거 다음 판에 반드시 끝낸다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나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잖아. 근데 야, 내 연습기 삑사리에 비하면은 내 연습기 삑사리에 비하면은 이거는 인간적이지. 나는 연습기 삑사리 엄청났잖아. 너 아까 K에서 죽었어 사실. 와, 흑피가 저한테 666이라고 해줬어요. 쇠고기 마스터님 후원 5,000원 감사합니다. 와, 쇠고기 마스터님 감사합니다. 아, 흑피가 여러분! 주식회사 조판사님 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어휴 속 시원해 꺼. 아 졸라 속 시원하다. 자 오늘 연습기 픽셀 존나 낫는데 손님 손님 버전님 보여주십시오. 그래도 이겨. 그래도 이겨. 이게 배논이야. 자 이게 배논이라고 이 새끼야. 와! 자 뭐 해줄까 여러분 다 해줄게 다. 자 제가 세스 건드린 이상 이제 제가 최강입니다. 오늘의 승리의 주역은 세스야. 솔직히 우주 최강 클락 아니야? 오늘 클락이랑 세스가 다 했어. K는 연속기가
무진장필 잘랐는데 적당히 해줬어. 케인은 적당히 해줬고 올해 클락이랑 세스가 다 했다. 인정? 클락으로 다 이겼어 이거. 린이 암호 까고 오는데 클락으로 이긴 팔이 더 많아. 여러분 이게 아 크로노 케인님 이게 개주예요. 크로노 케인님 감사합니다. 참교육 권선징아 감사합니다. 수금 수금 수금. 자 일본식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로노 케인님 안 보고 있나? 자 진짜 여러분이 열과 성의 다해서 저 이기라고 응원해줬고 핸드마랑 유대선님이랑 내 연습 도와주느라 같이 밤샜고 그런데 내가 그걸 오늘 완전 말아먹을 뻔했어. 장갑차는요 당분간 손절이고 다음 역은 양광입니다. 다음 역은 양광이에요. 양광 다음 역은 양광이고 장갑차는 이제 제가 조스트로 안해주고 제가 세세스트 키워서 지옥을 보여줄게요. 장갑차한테. 자 린은 아예 꺼낼 수도 없게 만들게요. 제가 베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